Should you rent out or sell your house? 집을 임대할까요? 아니면 팔까요? 안녕하세요. 나구나 우즈 빌리지 주민 여러분. 오늘은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사할 준비가 되었을 때 집을 임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까요? 이 결정은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팔아 다음 모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장기적인 부의 구축을 위해 임대를 고려하고 계신지 선택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임대에 적합한가요? 먼저 여러분의 집이 임대에 적합한지 고려해보세요. 별표 멀리 이사가서 유지보수 관리가 어려운가요? 별표 임차인들에게 매력적인 동네인가요? 별표 임대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큰 수리가 필요한가요? 이러한 요소들이 걱정된다면 판매가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현실에 대비되어 있으신가요? 집주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임대료를 받는 것 이상입니다.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별표 수시로 유지보수 문제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집을 훼손하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다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익보다는 골칫거리가 더 많은 집주인들의 무서운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를 결정하기 전에 다른 집주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세한 비용 분석을 해보세요. 집을 파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나은 결정이고 스트레스도 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 많은 집주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철저한 비용 분석을 통해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비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추가 수입을 위해 임대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관련된 추가 비용들도 기억하세요. 뱅크레이트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별표 모기지와 재산세, 임대료가 모든 것을 커버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지불해야 합니다. 별표 보험, 집주인 보험은 일반 주택 보험보다 약 25% 더 비쌉니다. 별표 유지보수와 수리, 매년 집 가치의 최소 1%를 지출할 계획을 세우세요. 오래된 집이라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별표 세입자 찾기, 광고 비용과 가능한 신원조회 비용이 포함됩니다. 별표 공실, 빈 기간은 임대 수입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별표 관리비와 HOA 비용, 부동산 관리자를 고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보통 임대료의 10% 정도를 청구하며 HOA 비용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쌓일 수 있으니 결정을 내릴 때 꼭 고려해 주세요. 결론, 요약하자면 집을 팔지 임대할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유한 상황에 따른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장단점을 신중히 저울질할 시간을 가지시고 전문가들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웃들과 공유해주세요. 개인 맞춤 부동산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949-478-0099로 전화주시거나 아우레이전트 골뱅이 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